예, 순인의 흑염소입니다. 이번 시간은 274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한국 염소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전국 도축장별 7년간 염소 도축 마리수 및 업체별 도축장 순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블로그를 보시면은 네이버 블로그 순인의 흑염소에 보면은 이 내용을 계속 올려놨는데 2년간 2019년, 2018년 분석도 있고 또 7년간 자료가 있길래 그냥 한꺼번에 다 모아가지고 한번 비도 오고 해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7년간 도축 두술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은 적다 나오지가 않는데 조금 화면을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싫었나? 딱 들어왔는데 일단 뭐 남발은 이제 2019년도 도축을 가장 많이 한 숫자부터 해가지고 1번부터 했고요. 지역은 이제 광역시도, 그다음에 도축장 이름, 그다음에 연도별 도축 두수입니다. 2013년, 2014년, 15년, 16년, 17년, 그다음에 2018년 작년, 재작년. 2019년 작년입니다. 2019년도 도축 마릿수가 가장 높은 순으로 소팅을 했습니다. 자료를 보면은 1순위가 뭐 부동의 1순위가 전남의 녹색 흑염소고요. 작년 도축 마릿수가 28,785마리고 월 2,399마리, 그러니까 월한 2,400마리를 했는데 2018년도랑 뭐 거의 숫자가 차이가 없습니다. 2018년에 28,350이고 28,785니까 거의 뭐 이건 이제 녹색은 뭐 현재 상황에는 뭐 풀이다라고 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충청산업인데 충북에 있는 충청산업이고 22,000두 정도. 그다음에 충남의 산성식품이고 16,700두 정도.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충북 예성실업이고 12,000두. 그 다음에 이제 경남에 있는 제가 자주 가는 데 장현 12,426두입니다. 장현. 그 다음에 이제 전남에 최근에 생긴 가온축산 11,894두. 그 다음에 이제 만두 이하로 떨어지는 이제 충북부터 제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어떻게 보면은 아마 빅식스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녹색, 충청산업, 산성식품, 예성실업, 장현, 뭐 가온축산 요 정도가 될것 같고요. 나중에 이 블로그는 이제 유튜브에 주소하고를 일단 링크를 시켜놓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한번 찾아보시면 될것 같고요. 2013년도에 57,300두를 기준으로 해가 보면은 이때를 100%로 놓고 보면은 이제 증가율입니다. 122%, 그러니까 22% 정도 증가했다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2015년도에 좀 줄었고, 그 다음에, 이제 2019년 비교하면은 13년 대비해가지고 254%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결론적으로 작년에 145,453두가, 도축이 되었고요. 이 내용을 또 하나 더 추가로 보면은 이것도 같이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물량이 어느 정도 될 건가? 이거 뭐 개인적인 이거는 추정치인데 2019년도 도축 마리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2019년도 도축할 때 생체 중량이 현재 데이터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평균 44.6kg고 암컷은 42.3kg, 수컷은 46.4kg인데 뭐
도체율 55%뭐 평균 나오고 50, 60% 암컷스코어 차이가 나는데 해보니까 24.5kg가 평균이 나옵니다. 한 마리 도축 한 무게. 그러면 이제 도축 평균 지형 무게를 곱하기 연 도축 마리수 14만 5,453마리를 하게 되면은 약 3,564톤, 한 3,500톤 정도가 나오는 걸로 보입니다. 물론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뭐 정확한 내용은 아닌데 계략적으로 도축장에서 도축하는 염소의 고기 무게, 총 무게는 3,564톤 정도 된다. 뭐 3,500톤 정도 계략적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연도별 증가율 뭐 한번 감안하고 여기서 다시 그러면 이제 수입되는 물량은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1,250톤 정도고 뭐한 1,500톤 정도 된다고 막 대충 평균적으로 놓고 보면은 수입산 냉동 염소고기, 그 다음에 국내산 냉장 염소고기 해가지고 한 5,000톤 정도가 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밀도축 부분은 이제 빠져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뭐 밀도축이 뭐한 50%, 100%뭐그 사이에 아마 정상적인 거 대비해 가지고 나올 것 같은데 한 제가 지금 현재 추정하는 정도는 국내산하고 수입산 염소고기 다 합쳐 가지고 한 연간 7,500톤 정도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양고기는 지금 현재 15,000톤 정도가 수입이 되니까 염소고기의 더블, 두 배가 양고기 같고, 염소고기는 양고기의 한50% 정도 되는 걸로 현재 판단이 됩니다. 물론 뭐 양고기하고 염소고기가 대체재의 관계인지 보완재의 관계인지는 좀더 공부가 필요할 것 같고요. 뭐 예를 들면은 염소고기 값이 올라가면 뭐 양고기를 먹는다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뭐 대체재일 경우고, 뭐 아니면은 뭐 보완재일 경우, 뭐 이런 경우 좀 경제학적으로 좀 복잡한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뭐 아직 판단할 수준은 아직 안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왜 그러면은 염소가 연간 도축량이 증가, 도축 마리수가 증가를 했을까? 그거에 대한 부분은 이제 한두 가지 정도로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염소 고기 수요가 늘어났다라고 볼수 있는 뭐 가장 긍정적인 방법이고, 긍정적인 생각이고, 두 번째는 밀도축이 조금씩 줄어들면서 제도권 안으로 도축이 들어오지 않나, 막 늘어나지 않나 하는 어떤 그 정도, 두 가지 정도의 뭐 의견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9년, 2018년도를 비교해가지고 보면은 계속 제가 10월달, 작년 11월달 뭐 이런 자료를 보면서 한 14만 5천, 14만 7천 도 정도 아니면 15만 도 정도 추정한다 했는데 최종적인 숫자는 뭐 제가 점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결과는 14만 5,453두가 2019년도에 도축된 마리수로 최종 결론이 난 걸로 보입니다. 물론 제가 가져오는 통계 자료는 정부 통계 자료이고 가져오면서 이제 가공 편집을 했기 때문에 약간의 기존의 어떤 포스팅에서 차이가 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누가 염소 뭐 일반인들이 뭐몇 마리 도축하는지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가지고 다른 데서 자료를 뭐 가공해 온 사람들이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뭐 제가 그냥 농부가 비도 오고 하니까 심심풀이 삼아 한번 자료를 한번 또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예, 이번 시간은 국내 흑염소 도축, 흑염소가 아니고 염소 도축 7년간 도축 마릿수에 대해 가지고 한번 살펴봤습니다. 뭐 도움이 되었으면 고맙겠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